그러나 남북한의 이 국력을 비교하면은 북한은 연합사가 없지요. 북한이 중국하고 북한 군대가 무슨 연합사 작전을 합니까? 북한에 무슨 중국 군대가 들어갔습니까? 그리고 남북한의 국력차 이런 걸 감안하면은 우리가 사실은 미군의 도움 없이도 1대1로 북한한테 이겨야 되죠. 또 이길 수 있는 거죠. 뭐. 그런 국가 의지와 용기의 문제지. 그래서 저는 이것이 불변이라면은 우리가 일단 벼랑에 서는 셈으로 쳐가지고 이제는 우리 힘으로 북한을 없애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 군대나 우리 국가의 분위기도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스라엘 자꾸 예를 듭니다만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외국 군대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지킨 적이 없고 지금도 그 안에 무슨 유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. 왜 그러냐고 제가 이스라엘 가서 그 국방 전문기자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. 외국 군대가 자기 나라에 주둔을 하면은 그 나라 국민들의 정신이 타락하게 된다. 우리 어렵지만은 이런 선택을 하고 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한미동맹이 참 고맙고 조합미군이 고맙지만은 항상 좋은 거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. 조한미군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의존적으로 되고 사대주의적으로 되고 비겁하게 되고 대통령까지도 국가 중대사가 나설 때 미국 대통령한테 전화를 걸어서 대결하려고 하는 이런 심하게 말하면 이게 노예 건설인데 자기 나라를 자기 안전을 지킬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써보지도 안 하고 남한테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거는 이게 이제 노예 건설이죠. 또 우리가 그런 오랜 전통이 있는데 저는 2015년을 바로 그런 오래된 우리의 사대주의 노예 건설을 깨부수는 그런 계기로 삼아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그 이후의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겠다. 북한은 그래도 북한은 아주 죽일 놈들이고 나쁜 놈들이고 휴먼 무도하는 자들이지만은 이 자주 국방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고 있어요. 그래서 핵까지 개발했습니다. 그 점은 우리가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. 그 점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진즉 끌려다니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외국 군대가 자기 나라에 주둔을 하면은 그 나라 국민들의 정신이 타락하게 된다. 우리 어렵지만은 이런 선택을 하고 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한미동맹이 참 고맙고 조합미군이 고맙지만은 항상 좋은 거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. 조합미군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1대1로 북한한테 이겨야 되죠. 또 이길 수 있는 거죠. 뭐. 그런 국가 의지와 용기의 문제지. 그래서 저는 이것이 불변이라면은 우리가 일단 벼랑에 서는 셈으로 쳐가지고 이제는 우리 힘으로 북한을 없애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우리 군대나 우리 국가의 분위기도 그러나 남북한의 이 국력을 비교하면은 북한은 연합사가 없지요. 북한이 중국하고 북한 군대가 무슨 연합사 작전을 합니까? 북한에 무슨 중국 군대가 들어갔습니까? 그리고 남북한의 국력차 이런 걸 감안하면은 우리가 사실은 미군의 도움 없이도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스라엘 자꾸 예를 듭니다만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외국 군대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지킨 적이 없고 지금도 그 안에 무슨 유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. 왜 그러냐고 제가 이스라엘 가서 그 국방 전문기자한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. 의존적으로 되고 사대주의적으로 되고 비겁하게 되고 대통령까지도 국가 중대사가 나설 때 미국 대통령한테 전화를 걸어서 대결하려고 하는 이런 심하게 말하면 이게 노예 건설인데 자기